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생성한 뒤에 중간 과정 없이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한다면 생성된 모델은 과적합이나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개선 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데요. 과적합이나 과소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 모델이 최선인지 더 나은 모델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없게 됩니다. 이렇듯 모델에게도 테스트 데이터 전에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요. 인공지능에서는 이를 검증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인공지능 모델 검증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인공지능 모델 검증 평가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. 본 과정에서는 구축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지도학습, 즉 분류와 회계에 따른 모델 검증을 위한 지표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예시 코드 및 이에 따른 출력 결과 예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델 검증 평가를 위한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실무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인공지능 모델 검증 평가 과정,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